아무띠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2.5단계 격상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백수가 된 지도 일주일째네요. 정말 엉막합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또 발표가 한 번 더 나는데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9월달 보면 9월 4일이거든요 9월 4일 금요일인데 9월 13일까지 연장을 한대요. 그러면 또 뭐 있어요? 9월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생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유튜브를 찍는데 운동을 못하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도 이렇게 너무 몸이 근질근질해서 나갑니다. 어디로? 밖으로. 왜? 운동하러. 운동을 잘만에 합니다. 야외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함께 가시죠. 렛츠고 맨. 코로나 조심, 코로나 조심, 코로나 조심. 오늘 운동의 준비물을 설명해드릴게요. 준비물은 첫 번째,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애플워치입니다. 우리 심박수를 측정해줄 애플워치. 두 번째, 에어팟 프로입니다. 프로. 세 번째, 함께할 친구.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무슨 운동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러 양재천 갈 건데 달리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워치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여기 운동 달리기 하는 모양 있죠? 요거를 터치를 해주신 다음에 실내 달리기 여기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준비 3, 2, 1 출발! 요! 뭐 물 안 사가 되나? 응. 물 살까? 아니 크로스핏은 물 같은 거 필요 없다. 들고 뛰어야 되나? 물은 침이면 된다. 미친. 집에 갈 때 이거 타고 가자. 도착. 아 근데 사람 진짜 많다. 맞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마스크 쓰고 운동 시작을 한번 해볼게. 도착했습니다. 3.5km 정도 뛰었고 심박수는 143입니다. 여기 야외 운동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운동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달리기는 여기서 알아서 운동이 끝날 때서 이제 이렇게 뜹니다. 심박수가 떨어지는. 그러면 운동 종료를 딱 누르고 24분 3.7km 이렇게 해서 운동한 게 나오네요. 오케이 완료. 간단하게 턱걸이랑 근력 운동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아, 집에 와라 운동 그래 그만. 아, 너무 힘들다. 잘 안 되고 해야지 이렇게는. 네. 리허설 머슬업 3개 하잖아. 그 가면서 내가 음료수 줄게. 여기서 네가 머슬업을 3개를 한다. 만약에 3개 못 하잖아. 네가 나한테 사야 된대. 오케이. 자, 머슬업 3개 하면 내가 음료수 사고 못 하면 네가 산다. 할 수 있나? 빠미씨. 오케이, 렛츠고. 아이씨. 끝. 아, 이제 다시. 한 번 더 줄게, 한 번 더 줄게. 렛츠고. 아우씨. 안 되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너와 나의 차이. 안 돼. 헤이. 인정? 아, 기다려. 헤이, 뭘. 모자 때문에 이거. 자, 하나 연습 좀 더 하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좀 많이 미끄럽네. 야, 여기 크로스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다 크로스핏 하는 사람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 끝내도록 할게요. 갈 때는 안 뜁니다.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밖에서 운동하기 쉽지 않다. 그죠? 야, 근데 어디서든 크로스피터는 존재한다. 그렇죠. 여기도 엄청 많은 크로스피터들이 여기 저기 엄청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습니다. 철봉도 너무 낮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를 코로나 때문에 이런 데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요. 어떤데 오늘?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네가 커피 사야 되는 거야? 내가 커피 사야지. 살게. 네가 줬으니까. 사줄게. 어서 세게 뭐 했잖아 아까. 좋아하세요. 여기서 한잔 먹고 집으로 갑시다. 고! 플러스 원으로 하자. 원 플러스 원 있네. 탄산. 노우맨. 탄산수. 시원하겠다. 보라색, 노란색. 요우! 코로나가 만든 대한민국. 아,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일주일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뭐 하면 좋겠노 상민이? 몰라, 쉬어야지 뭐. 이때 안 쉬면 또 언제 쉬노? 계속 쉬는 것 같은데. 저 일할 곳과 운동할 곳 모두를 잃었습니다. 운동을 못 한다는 게 엄청 힘든데 헬스장 사장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생계가 달린 일인데 본인들도 엄청 열고 싶을 거예요. 그죠? 솔직히 나도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 2주 영업 못 하면 크지. 월세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달 2주제. 저번에도 2주였지. 4주면 한 달. 한 12개월 중에 한 달을 코로나 때문에 쉬었습니다. 될 일이 아닌데 언제쯤 없어지겠노? 요거를 일주일 동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한마디 해라. 코로나 총원 차렷.